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벤츠 CLS 3500D 4MATIC 모델입니다. 차량은 2016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8만 6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 벤츠 고질병인 우측 하향등 한 달 전에 교체해 주셨고요, 사각지대 센서도 2주 전에 교체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이어서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스톤칩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본넷 살펴볼게요. 본넷 쪽 스톤칩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있고요. 범퍼 살펴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 깨끗해 보이네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보겠습니다. 시면의 휠 링크 쪽에 뭐가 묻은 거고요. 생활기스는 아니네요.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습니다. 신품 8mm 기준 6.68mm로 8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옆면 볼게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측면 카메라 있네요. 이어서 도어 쭉 살펴볼게요. 시면은 도어 쪽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있고요. 뒤쪽 휠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이쪽도 링크 쪽에 뭐가 묻은 거네요. 보시면 여기도 뭐가 묻은 것 같고요. 이쪽도 묻은 것 같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3.60mm로 4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반대쪽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트렁크도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보고 계시는 것처럼 넓고요. 깨끗하게 관리해 주신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 볼게요. 뒤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도어 쪽 역시나 관리 상태 좋아 보입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이어서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휠 쪽 보시면 이쪽도 뭐가 묻은 것 같네요. 네, 생활기스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6,629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보시면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있고요. 뒤쪽에 패드 시프트 있습니다.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전동 핸들도 역시나 작동 잘 되네요.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전동 그리고 메모리 시트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에서부터 볼게요. 보시면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잘 되네요. 이어서 앞쪽 보시면 ECM 룸미러 있습니다.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볼게요. 내비게이션 잘 작동되고 있네요.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스타트 버튼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습니다. 더 아래쪽에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 한번 쭉 보실게요.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 이 차량 LDWS 관련 안전 주행 보조 기능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열 보러 갈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면 넉넉하고요. 바닥부터 볼게요. 코일 매트 깔려 있고 풋등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쪽에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요. 시가집 그리고 컵홀더 수납 공간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팔걸이 내려주시면 수납 공간이랑 컵홀더 준비되어 있고요. 시트 볼게요. 보시면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요. 도어 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2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있고요. 쭉 볼게요. 외관상 누유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가 살짝 있고요. 타이어는 교체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볼게요. 이쪽 타이어도 보시면 편마모 진행되어서요. 교체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 노유 보이지 않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살펴볼 차례고요. 언더 커버로 가려 있어서 거의 못 보여드리는 부분이 많네요.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앞쪽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CLS350D 포매틱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